안녕하세요, 문화사사야. 오늘은 더킹 후, 그리고 스트레이트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짧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궁금해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보고 싶어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 훅부터 하면은 더킹 후 틀죠. 더킹을 튼 다음에 훅을 날릴 때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날리려고 해요. 근데 이렇게 날리면은 훅의 파워가 잘 안 치고, 더킹을 한 다음에 이렇게 좀 약간 튕겨줘야 돼요. 몸을 이렇게 다시 올리는 거죠. 그리고 몸을 올릴 때 팔을 좀 신경적이게 돼요. 팔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팔을 팔 자체로 올려줘요. 몸이 올라갈 때 팔 자체로 올리는 거 같이 정면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순식간적으로 이제 팔이 좀 올라야 돼요. 이게 찍는 건 아니더라도 감는 훅이더라도 이 정도 10성 정도는 올라와야 돼요. 밑에서 팔꿈치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마시고 약간 위로 가셔야 돼요. 라이트도 마찬가지예요.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튼 다음에 올릴 때, 올릴 때 팔 자체를 이렇게 팔 자체를 올려주면 같이 올라갑니다. 하시는 게 좋겠죠. 정면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팔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힘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좋겠죠. 자, 그 다음은 더킹 후 스트레이트인데 이거는 습박하고도 똑같죠. 습박도 보시면은 더킹 형태로 약간 튕겨서 나가는 거고, 더킹 후 스트레이트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. 이렇게 하는 거죠. 더킹 후 스트레이트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, 발을 밀어서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좀 안 돼요.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하면은 파워도 좀 약간 이상해지고, 그리고 밸런스도 무너지죠. 이렇게 몸이 뒷발이 밀어지니까 잡기가 힘들어요. 이때는 뒷발을 밀어가지고 보는 데보다는 빨리 뒷발을 돌려가지고 내 몸을 빨리 원상 복구시킵니다. 그렇게 느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빠르게 뒷발이 밀어지는 힘은 좀 줄이고 대신 돌린 힘을 강하게 하면서 빠르게 나가는 거죠. 정면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 뒷발을 밀어서 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퉁퉁 이렇게 다시 재조정하는 시간 있죠. 하지만 뒷발을 돌리면서 몸 자체를 빠르게 하는 거는 아이고 이런 식으로 몸이 돌아가는 힘만 딱 이용하니까 더 넘어갈 이유가 없겠죠. 이렇게 더킹 후 하고 스트레이트 좀 알아봤고요. 그럼 체감하다 운동하시다.